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려요. 왜 테이블에 앉았냐? 오늘은 약간 심도 있는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해요. 뭐냐? 이민이나 아니면 유학이든 아니면 어떠한 뭐 연휴가 되셨던 이주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간중간에 제 사견도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알아서 이제 좀 걸릴 거는 걸르시고 그리고 또 취하실 건 취하셔서 그렇게 정보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시게 돼서 그 거처 문제를 해결이 되면은 다른 많은 것들이 남아있죠. 뭐 차도 구해야 될 테고 그리고 집만 덜그러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게스랑 수도도 뭐 뚫어야 될 테고 그리고 우리 요즘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인터넷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뭐 이런 수순들을 제가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비자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분 문제라고들 하면은 다 통용이 돼요. 그 신분이 제가 일전 비디오에서 문화적 차이? 거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왕자님 공주님만은 그런 막 서민이냐 뭐 무슨 뭐 계급의 그런 신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비자, 어떤 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살고 있느냐를 논할 때 신분 문제라고들 말을 하곤 해요. 여러 가지 비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하셔서들 들어보시는데요. 대표적인 비자는 뭐 관광 비자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뭐 E2 비자라고 그 투자 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들어오시는 뭐 F1 비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 뭐 직업으로 들어오시는 뭐 H1 비자가 있고 그 밑에 또 하부 비자들이 또 있겠죠. 그 비자에 관한 정보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더 자세한 사항을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이민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짧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이민국 통역을 덜어 나가요. 당연히 이민국 통역이니까 비자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겠죠. 예, 그런데 참 보람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요. 그만큼의 이 답답함도 굉장히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뭐 그냥 바로 옆집에 뭐 바로 내가 아는 사람 한 달에 걸쳐서들 다 이런 문제들을 갖고 사시는데요. 정말 오늘은 솔직하게 아주 진중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속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많은 걸 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대단한 뭐 정의파 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하지만 좋은 사람이 정말 있는 것만큼 너무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게 굴러간다고 믿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대로만 살아준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하지만 정말 상식대로 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비자를 취득하시려는 방법 때문에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여러분이 이주를 생각하시면 유학원이나 이민 대행업체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이주를 고려를 해보실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많이 없으시면 분명히 그들이 주는 정보만 다 믿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거를 손해를 보시는 입장에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일전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분들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정보를 찾으실 때에 일단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러면은 100% 케이스 된다. 100% 보장한다. 100%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힘들게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오시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실 때는 내가 바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들죠. 여기 현지 사람들도 힘든데 일단 돈을 써들고 오시죠. 그리고 조금 몇 달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돈 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활적인 문제가. 그러면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제 정착했다 이러면은 물론 정말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돈 냄새를 맡고 오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라 그러죠. 투자. 물론 진짜 뭐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갓 이민 와서 아직 정착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분들에게 투자를 원하면은 벌써 좀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업이 이게 잘 돌아간다 하면은 미국에서는 크레딧을 항상 봐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신용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크레딧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론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딧이 나쁘면은 당근 안 주겠죠. 당근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벌써 신용도에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이제 생계적인 문제. 나 이러다가 여기서 진짜 돈 못 벌고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은 어디선가 제안이 들어와서 일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일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것만 성사되면 이번 것만 진짜 터지면 뭐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거 아유 그런 거에 속는 사람도 있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처지가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싶은 마음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업종에 직업군이든 간에 거기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전문 뭐 변호사 사무실, 전문 뭐 이민 대행 업체, 전문 유학원, 하다못해 뭐 저 같은 통역사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나쁜 사람들도 다 있듯이 통역도 의뢰를 하실 때요. 이민국에 들어갈 때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 조심하시면 좋아요. 이민국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의 일은요. 누구를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의 그 뒷돈 찔러주고 뭐 아는 사람 통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 특히 이민국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있죠. 비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믿기로 내가 전직 뭐 경찰을 알아서 이민국하고 어떻게 연결하면 쉽게 된다. 아니면 내 누구 아는 사람의 누구가 이민국에서 일을 해서 이거 잘 하면은 뭐 쉽게 비자 내준대.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민국이나 어떤 공공기관은요. 말씀드렸듯이 뒷거래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 진짜 엄격해요. 그리고 통역사들 중에서도요. 이민국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뭐 여러 질문을 이제 하죠. 정말 운이에요. 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을 보자마자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이민을 아니면 뭐 여기에 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성격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운빨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혼인을 통한 경우에는 반드시 왜 결혼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언제 들어왔냐 이런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통해서 뭐 수반을 받는다 하시면은 뭐 어떠한 직업을 갖고 너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역사 중에서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차례 이제 혼인을 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의뢰인으로 왔을 때 싫어하세요. 여러 차례 뭐 결혼한 거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일 수도 있죠. 당연히 뭐 나는 뭐 한 5번, 6번 결혼했어. 나 짱이지?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네. 그냥 좀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일종의 변호사 뭐 사무실을 통해서 뭐 일을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통역사들도 그런 짐은 내가 못하게 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런 짐을 피해가게 할 수가 있다. 해서 그 일감을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은 내가 무슨 통역 보조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100%를 잡고 내가 확신하게 해줄게. 내가 장담하는데 이러면서 갓 이민 오신 분들에 대한 자꾸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은 경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 거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상의 문제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그 미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여기에 현지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을 안 해보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코사인이라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개념은요, 그 보증서는 그 사인을 내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뭐 렌트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집을 샀거든, 너가 여기다가 사인만 해주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하시면 절대로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뭐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이 상황이라는 게 몰리게 되면은 정말 귀신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제 말씀을 통해서라도 한번 브레이크로 제동 거시고 생각 한번 하시고 돌다리, 징검다리 예, 두들겨 보시고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살짝 돌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누굴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믿을 만한 분들도 계세요. 정말 정의롭게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갈라내는 방법,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서 잘 보시고요. 아니면은 꼭 그렇게 사비를 들여서 하지 않으셔도요, 그 비영리 단체들이 있어요. 그 여기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인회 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인 노인회 이런 비영리 단체도 있고요, 민족학교라는 비영리 단체도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데 주의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너무 답답해서 정말 그 좋은 분들을 생각하면 좋지만 열심히 일한 분들 뒤통수 때리는 그 욕 한 바가지로 퍼부어도 부족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팁이 된다면은 뭐 알려드려도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가셔서요, 정보 그 비영리 단체니까 아무래도 뭐 영리를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회원 가입을 뭐 1년에 뭐 20불씩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정보, 그분들 정보 정확하니까 잘 알고 계시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Miss USA라고요. 한국에서도 많이들 가입해서 본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자분들을 위한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주를 해오신 미주, 그러니까 여기 미국과 캐나다 쪽에 이제 이민 오신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웹사이트였어요. 근데 그 부분이 남자분들도 사실 들어오신대요. 여자분들이 막 짜증나요. 그런데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면 가입을 하셔서 정보를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힘겨운 얘기들, 그리고 비자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도 그 내가 꼭 서류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비자를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서류 양식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도 그 부분이 분명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통 분모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 공부 조금 하고 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그 사실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도요, 비자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잘난 차려고 영어 얘기 이런 거 아니고요. 왜냐면 그 문서 하나 하는데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정말 내가 을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뭐 갑질 왕주왕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갑질 하시는 분이라고도 사실 부르고 싶지 않아요. 네. 갑질을 해서 정말 부르는 게 값. 뭐 페이지 한 장에 번역해 주는데 100불. 뭐 말도 안 되는 값들 막 부르면서 그냥 궁지에 몰린 사람들, 아쉬운 사람들한테 그냥 값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꿈을 안고 오시든 분명히 오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시니까 계획을 하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도 일전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이거 비디오 찍고 나면요. 분명히 또 제가 놓쳤던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다시 또한번더 하죠, 뭐.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도 뭐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갖고 뭐 이민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유학원, 아까 말씀드린 뭐 변호사 사무실, 그분들만큼 지식은 없어요. 하지만 저도 일선 현장에서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실컷 일 저질러 놓고 돈 받을 거다 봐놓고 뭐 발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 뒤통수 치고 뭐 발에 불이 닿게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은 넓으니까 타주로 넘어가도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셔서 충분히 연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비교하시고 지혜롭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디오가 꼭 한국에 계신 분들만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오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사시면서도 겪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